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소니 A7C 카메라를 가지고 용인민 속촌에 와 있고요. 이렇게 스트랩을 달아가지고 1인칭 시점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캡을 이렇게 열고요. 보면서 가다가 제가 한번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스냅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용인에 있는 지금 한국민속촌에 와 있고요. 조용하게 이렇게 오솔길을 거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허군의 구독자 1000명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구독시간 4000시간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독자 1000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 같이 드릴게요. A7C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G마스터 렌즈를 달아가지고 35mm G마스터 렌즈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가지 풍경을 넓게 담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PP6를 적용해 놔가지고 소니의 시내 옵션을 적용했고요. 오늘은 6월 5일날 2021년 6월 5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샘물도 하나 찍어보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는 트레일러 시험을 갔다 와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흘 동안 10시간 동안 실습 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어렵게 연습을 많이 했었고 오늘 2시간을 채운 다음에 더 채워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배틀 짜는 기계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요. 소니의 G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자동으로 잘 맞춰줘가지고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고 별다른 조정 없이 시내 적용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옥수수 말리는 광경도 사진을 한번 담아보고요. 여기는 중부지방의 민가, 중부지방 민가로 나와 있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입구에 이렇게 초점이 정말 잘 잡히네요. 자, 중부지방의 조용한 민가가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초가집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보고요. 여기 조도가 좋으니까 빛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조도가 어두울 때도 여기는 이제 f1.4 렌즈가 돼가지고 조도가 잘 나오는데 특히 밝은 데서는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도 창고 같은 공간이 하나가 있고 시내 옵션을 적용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영화 필름의 느낌으로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1000명 구독자가 넘어가지고 제가 수익 창출을 신청했고요. 지금 구글에서 애드센스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어 가지고 광고를 달 수 있는 채널인지 혹은 이제 광고 찰 채널인지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완전 완료되고 나면은 제가 광고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광고를 바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은 제가 옛날에 중학교 수학여행 때 한번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자주 들르게 되는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구경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구경할 수 있는 데가 많고요. 하루 종일 있다가도 먹을 것도 많고 쉴 때도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 갈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진 찍을 것도 되게 많고 출사를 나오실 때 정말 재밌게 잘 구경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6월 5일 정도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녹음이 많이 져가지고 사진 찍을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곳에 갔을 때 가까이 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뒤쪽 배경이 흐리게 되면서 복해 효과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뒤쪽에는 배경 처리가 돼가지고 뿌옇게 나오게 되고 나뭇가지가 되게 선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꽃들도 많이 피어 있네요. 제가 빨간색 스트랩을 하나 사게 됐는데 G마스터 렌즈를 달고 본체를 연결하다 보니까 A7C라도 무게가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뜨리면은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스트랩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구비를 했어요. 자, 지금은 저기 나뭇가지가 멋있게 나오고요. 한복을 입고 할인을 받으러 오고 이제 할인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소촌에 또 기분을 내시기 위해 가지고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여기는 각종 이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진짜 민가 모습의 이런 풀들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모카밭인데 아직 모카는 없고 담배일 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로 저는 이제 금연을 해가지고 담배는 안 피고 있습니다. 담배를 예전에 많이 폈었는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담배를 많이 안 피고 있어요. 아, 이렇게 G마스터 렌즈는 초점이 잘 맞춰가지고 뒤쪽 부분에 보케가 들어가는 게 이제 아웃포커싱 기능이 정말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뭇잎을 찍게 되면 가까이 있는 부분이 선명히 나오고 뒤쪽에 있는 보케가 정말 아름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출사를 나가가지고 괜찮은 환경에서 또 출사 사진을 찍고 이 1인칭 시점에서 사진을 올려가지고 한번 영상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에서 촬영하고 있는 이런 1인칭 시점에 요즘에 사진 느낌이 이제 촬영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촬영해보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